안녕하십니까.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8월 30일 마지막 날, 이렇게 제가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TC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 같이 풀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안전에 관련된 시정조치 상황이니까 이제 다 웬만큼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걱정 마시고 차량 출고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동독카 채널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요 고객님께서는 유튜브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일단 고객님께서는 썬팅은 이제 하버캠프에서 진행하는 썬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썬팅도 굉장히 좋아서 추가금을 주시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량은 원래 501을 사시려고 했다가 워낙 지금 대기자도 많고 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40i로 선회하셔서 출고를 하셨고 또 시승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굉장히 또 만족해 하시고 출고를 하시려고 좀 준비 중인데, 오늘 보여드릴 색깔은 미네랄 화이트의 커피 시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X5 같은 경우는 이번에 40i M스포츠의 7인승까지 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인기가 폭발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는 보실 때 이렇게 지금 라이트라든지 그릴이 이렇게 흰색으로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 지금 앞에 그릴을 교체할 예정인데 그릴 교체하면 굉장히 더 이뻐질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추후에 영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번호판 앞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달려 나오더라고요. 색 붙여져 가지고 스티커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신차라는 뭐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방향 지시 등으로 이렇게 표져 있기 때문에 화살표 모양으로, 그래서 굉장히 또 이번에 바뀌었던 기존의 X5 40i 모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를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자, 타이어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네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타이어도 수입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의 기술력이라든지 품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수입 타이어에 그 비해서도 굉장히 국산 타이어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타이어가 탑재가 되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타이어 그런 스펙을 따져보면은 한국 타이어도 상위 랭커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 쪽에 이렇게 서라운드 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다 탑재되어 있고요. 차량 가격은 1억 2,7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은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루프 이쪽 라인을 좀 보시면 다 검정색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이런 윈도우 몰딩도 다 검정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있습니다. 연비. 자, 연비를 보시면은 뭐 복합 연비는 9.2고요. 그리고 뭐 도심 연비 8.7, 고속도로 연비 10.0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운행을 하시면 한 11에서 12 정도는 기본으로 나온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살짝만 열어서 그냥 느낌만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요게 커피 시트입니다, 여러분. 살짝 밝아지죠?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초코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닫았을 때 요렇게 소프트 클로징 기능. 자, 여러분, 운전석도 한번 살펴보시면 커피 시트인데요. 이렇게 핸들도 M 핸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기어 노브조차도 이제 사라져 가지고 토글형 방식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또 굉장히 또 X5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이런 트림 자체도 굉장히 또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우니까 여러분께서도 뭐 차량을 구매하실 때 한번 오셔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뒷라인을 한번 보면은 지금 너무 전시장이 협소합니다, 여러분. 흡수해서 좀 타닥타닥 붙어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딜러들도 고객님 차량을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X5라는 이런 레터링 마크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X5에서 볼 수가 있고요. 사륜구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라이트 부분도 지금 약간의 음영이 좀 들어가고 약간 좀 얄쌍하게 생긴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서 아마 트렁크가 나올 예정인데, 예,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제 뒤에를 혹시나 열면 다칠까봐 일단 위에만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출고할 때 트렁크 공간의 길이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실 BMW 차량 X5나 SUV 같은 모델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차량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가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좋은 상담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연락 주신 우리 세무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볼보 SC90을 보고 계시다가 워낙 늦게 나오다 보니 일단은 저희 쪽 차량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처음에 7시리즈와 S6를 두 개 다 보셨는데 사모님께서는 S6가 가장 괜찮다고 하셔서 계약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사실 아시죠? 모든 집안의 왕은 여성분이 하시는 걸로. 그래서 S6 카본 블랙에 커피 시트로 하시게 되셨는데요. 세무사님께서 진행을 하신 금융은 BMW 파이낸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할부라는 상품으로 제공을 하셨습니다. 일단 중도 상환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월 80만원씩 5번 할부료가 지원이 되는데 그거를 받으시고 나서 중간에 상환을 하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또 좋은 상품이라서 이렇게 좀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기존에 카드로 결제하신 캐시백으로 같이 이렇게 통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더워요. 제가 좀 땀을 흘리는데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갔다 와서 땀샘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S6가 굉장히 할인율도 좋고요. 또 고객님들께서도 만족감이 높은 그런 SUV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또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뭐 BMW는 할인으로 뭐 사는 차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차량을 그렇게 할인으로 받으셔도 굉장히 높은 금액대라서 쉽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또 금융이나 이런 걸 자세히 따지고 본다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면부부터 설명드리면 뭐 사실 예전 차량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그릴 앞쪽에 불이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면은 또 기본적으로 그런 M범퍼 그 다음에 카본 블랙 그 다음에 커피 시트 뭐 그릴 안 밑에 보시면은 레이더 센서까지 같이 탑재되어 있어서 요 차량을 구매를 하실 때 멀리서 봤을 때도 BMW에서 제공하는 아이코닉 글로우에서 나오는 그런 S6의 그런 멧돼지 같은 향연 굉장히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거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BMW에서 나오는 뭐 타이어 같은 경우 수입 타이어가 좀 여러 개가 있지만 한국 타이어도 외국에서는 수입 타이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 면이라든지 어떤 안정성에서도 굉장히 특허받은 그런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한국 타이어 껴있다고 아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검증된 타이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브레이크 캘리퍼가 파란색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브레이크 우리 M스포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X6랑 X5 M60이랑 카이엔이랑 비교 영상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X5 M60도 차량 그 마이 BMW에서 차량을 평행주차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조차도 이 X6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차마 마이 BMW 가입을 할 수는 없어서 그 추후에 그런 영상도 한번 참고용으로 같이 첨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서라운드 뷰 기능까지 같이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땀을 흘리고 있는데 와, 여기는 지금 섭씨 한 40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한 이재동 팀장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구매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트렁크로 왔는데요. 트렁크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요새 또 새로 나온 이 5인승에는 이제 무조건 이 BMW 사운이 파랑새 아기자기한 수화기가 들어갑니다. 요 수화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쁘죠? 사실 근데 불날 일은 없는데 요새 워낙 그런 이제 화재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 수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기는 지나가다가 다른 차가 불났으면요 요 BMW 오너들이 잠깐 내리셔가지고 수화기가 있는 차주분들이 내려서 좀 꺼주시고 이 수화기를 다시 사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W 오너들의 그런 착한 선행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작은 제가 또 다른 색깔 매번 카본 블랙만 보여드리다가 흰색만 보여드려 이번에는 또 저희 전시장에 S6 저 브루클린 그레이가 또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요 색깔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색깔도 굉장히 인기 있는 색깔이라 한번 보시면은 오우 요런 색깔이 있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 포르쉐에 나오는 크레용 색깔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40i 모델이고요. 요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시장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아, 이 차도 굉장히 이뻐요. 예, 브루클린 그레이라는 색깔도 나중에 뭐 그릴 랩핑 하시고 이래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영상에 한번 담아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
탑승해서 기능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이걸로 한번 쫙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서의 궁금증이 바로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능 설명으로 가시죠. 고고씽 끌어올려. 외관적으로는 아까 전면부랑 측면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굉장히 신형입니다. 메뉴 항목도 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My BMW 할 때는 BMW ID로 누르시고요. 여기서 ID 추가, 그래서 QR코드가 생성이 되면 여러분 그냥 My BMW 말고 그냥 크롬으로 해서 사진기를 찍어도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MyBMW에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냉난방 기능 여기서 보시면 이게 독립 냉난방 시스템, 원격 시동, 여기서 엔진을 위한 냉난방 원격 시동을 설정을 하시면 추후에 차량 키로도 이렇게 더운 날씨나 점점 이제 추워지는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냉온을 위해서 에어컨을 미리 킬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도어 및 창문에서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멀어지면 장비고 가까워지면 풀리는 뭐 그러한 기능조차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문을 잠그고 여는 이런 시스템은 제가 일단은 다 세팅을 해놓는 거고요. 자,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도 이 트렁크 리드 가서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정할 수가 있어서 일단 5단계로 설정해놓고 킥모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카드키가 있습니다. 이 카드키로 이런 경우들이 많으세요. MyBMW를 가입을 하시고 이 카드키 하나만 그냥 여기다 두신 다음에 그냥 키로 문 열고 닫고 시동도 그냥 여기다 놓은 상태에서 계속, 그래서 키는 핸드폰으로도 요새는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를 거의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 설정에 가시면 이런 단위라든지 제스처 컨트롤 이런 걸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반자율 주행했을 때는 이 주행 설정을 가셔서 여기서 운전자 어시스턴트를 선택을 하시고 주행을 눌러서 이 안전거리 제어 장치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걸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고객님께서 운행을 하시다가 계속 여기 뭐 60이라고 뜬 계기판에 뜬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없애냐? 자, 속도 제한 어시스턴트를 가서 여기 있습니다. 60km 이하 이 조정을 켜놓으면 계속 경고등이 떠요. 이걸 끄시면 뜨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요거를 꺼두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켜놓으면 이 경고가 계속 뜹니다. 경고음이. 그러니까 그냥 이건 꺼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구동장치 및 요런 부분도 있고요. 스포츠 인디비주얼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방법도 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져 있는 어플리케이션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종을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고 X6에 대해서도 많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좀 기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MyBMW를 통해서 평행 주차가 되는 그러한 기능까지 나중에 같이 영상으로 한번 첨부해 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요. 이 차량을 다시 구매해 주신 우리 유튜브로 연락을 주신 세무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께서 골프를 치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좋은 기회에 한번 라운딩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BMW 첫 구매신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딜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다시 만나요.